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또다시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재판부는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 주식 공개 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고려아연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자사주 공개 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.